따뜻하고 생생한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매거진 먼저 이번 주 주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과 이란의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 과연 승자는 누굴까요? 악동에서 천사로 새로운 축구 인생을 선언한 이찬수와의 인터뷰. 한국 피겨의 미래를 짊어질 광민정, 김민석과의 인터뷰로 초대합니다. 자, 자연 씨 이번에는 이찬수 선수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악동 이미지를 확 벗고요. 천사로 거듭났는데요. 그동안의 신경을 어렵게 표현한 이찬수 선수 만나고 왔고요. 그리고 떠오르는 민남매가 있습니다. 광민정 그리고 김민석 선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자 피겨스케이팅의 미래는 내가 이끌어간다. 광민정. 힘과 기술로 승부한다. 남자 싱크의 간판스타 김민석. 옆에서 자꾸 웃어요. 아, 너무 좋아하네요. 민석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어느새 엄마 미소 짓게 만듭니다. 귀요미 민남매 김민석, 광민정 선수와의 유쾌한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피겨계를 이끌어갈 두 유망주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선수를 두고요. 민남매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봤어요?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매라고 안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농담도 잘하고요. 웃음도 많은 두 선수. 힘든 훈련도 역시 즐기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덧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동계아시안 게임 준비로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에 전념하고 있었는데요. 2시간씩 하루에 한 6시간씩 연습을 네. 해요. 매일. 아, 그럼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근데 이제 또 대회가 코앞에 있으니까 쉴 수가 없어서 계속. 어떻게 캐나다에 가게 될 기회도 생겨서 캐나다에 가서 훈련하는 도중에 허리를 다쳐가지고요. 네. 이제 지금은 완벽하진 않아도 조금 낮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훈련량을 점점 늘리고 있어요. 이제 뛰어난 실력과 함께 귀여운 외모로 팬들을 조련하는 광민정 선수. 통통한 볼살이 꼭 닮았어요. 원더걸스 소희양과 닮아서 화제가 됐는데요. 제가 소희 좋아하거든요. 네. 안 닮은 것 같은데 어떻게 닮았다고 하지? 저는 되게 좋고 고마워요. 그런가 하면 누나 팬들의 절대적인 응원을 받는 민석 선수의 닮은 꼴은 바로 샤이니의 온유. 네, 이 살인 미소의 이 누나 벌써 넘어갔습니다. 피겨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두 선수. 민석 선수는요, 피겨와의 만남이 운명처럼 시작됐다고 해요. 어렸을 때요, 한 5살, 6살 때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매일 감기를 달고 살았었어요. 이제 아빠가 어느 날 신문을 보시다가 탁 펼쳤는데 거기 이제 겨울 특강 아이스링크가 뚝 떨어진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저도 스피드를 탔었는데요. 이게 좀 스케이트가 딱딱해서 발이 다 까지다 보니까 안 탄다고 엄마한테 울며불며 때를 써가지고 다음 날 바로 피겨로 바꿔서 계속 타게 됐어요. 피겨 타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였어요? 저는 부상하고 이제 2년 전에 이제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가 제일 큰 겁이었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 좀 타격이 많이도 오고 정신적으로도 오고 해서 그때 이제 그만둘 뻔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그나마 좀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잘 이겨냈군요, 민석 선수. 네, 정말 대견하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피겨를 탄 민정 선수는요, 또래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무척 많다는데요. 그 시간에 교복 입고 학교를 가는 애들 보면 이제 되게 부럽고요. 이제 저도 교복이 있긴 한데 이제 그걸 입을 때마다 가끔 입을 때마다 되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잡고 있는 목표, 꿈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이걸 이겨내야지 그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라는 생각으로 항상 버텼던 것 같아요. 피겨왕 김연아 선수 덕에 피겨가 많이 알려지면서 두 선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김연아 선수에게 배울 점이 참 많다는데요. 되게 많이 저를 편하게 해주고 운동하는 데 되게 도움 많이 되고요. 하루는 제가 캐나다 연습하는데 굉장히 제가 안 좋았어요.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래서 저도 이제 기분이 다운되고 그래서 되게 울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너 이거 못하는 거 아니잖아. 할 수 있는 거잖아. 내일 잘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되게 쿨하게 말씀하세요. 아, 네. 와 정말 언니는 대단하구나.
하지만 운동을 마치고 나면 개구쟁이로 돌변. 함께 찍은 장난스러운 사진이 정말 화제가 됐었죠. 그중 민석 선수가 뽑은 베스트 컷은 김민석 국가 설정 사진.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민정이하고 연하나가 저를 차더라고요. 김연아 선수에게 혹시 불만 이런 건 없어요? 민석 선수? 불만은 없어요. 네, 불만 없어요. 강민정 선수는요, 지난해 꿈꾸던 무대를 밟았습니다. 밴쿠버 올림픽에서 멋진 연기를 선보이면서 김연아 선수의 뒤를 이을 한국 피겨의 희망으로 떠올랐죠. 아, 내가 올림픽이라는 무대에 섰구나, 내가. 그러면서 막 관중들도 보고, 관중 엄청난 관중을 보면서 다 이제 나를 응원해 주러 오신 분들이구나 하고 되게 이렇게 뭔가 내가 나한테 감동 뭐가 있다 그랬는데 되게 네, 되게 뭔가 이렇게 울컥했어요. 이제 민정이는 잘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좀 실력이 많이 불안정해가지고 그때 안 나갔던 게 다행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4년 뒤에 더 지금 4년 준비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올림픽을 나가자 그렇게 생각을 다잡게 됐어요. 비록 올림픽엔 서지 못했지만 이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자신의 최고점을 기록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상에 시달리거나 성적이 저조할 때도 피겨스케이트를 향한 열정으로 도전을 멈추지 않은 두 사람. 아쉽니다. 네. 긍정적인 생각, 네, 긍정적인 네. 마인드. 단점은요, 그동안 제가 네 시합 때 항상 제 실력을 발휘를 못했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작년 시즌부터 조금씩 그걸 깨 나가고 있어서 다행이고. 장점은 이제 그동안 민정이가 열심히 얘기해 준 끈기하고 인내하고 장점이 그 두 개 빼곤 없는 게. 네. 단점이에요. 아, 겸손하기까지 하네요. 네, 너무 귀엽죠. 민남매의 다음 목표는요, 동계아시안 게임입니다. 실수 없이 좋은 연기를 펼치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제 목표는 등수보다도 점수를 조금씩 제 프로그램 소화 능력을 올리는 거고요. 네, 차근차근 더 좋은 모습 꼭 보여드리고 싶고. 또 저는 이제 제가 타면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뭔가 그런 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이렇게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스케이터로 발디듬 하고 싶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꿈을 향한 열정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민남매 앞으로도 가슴 울리는 멋진 연기 보여주세요. 대한민국 피겨 많이 사랑해 주세요. 와, 두 분 너무너무 귀여운데요. 네. 아, 장난 아니에요. 저처럼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네, 홍인규 씨. 네. 아, 채널 돌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아, 너무 귀여운 척 하셔서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네, 아무튼요. 김연아 선수 덕에 정말 기량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 정말 열심히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이번 동계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그런 편견이 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동계아시안 게임 메달 전망은 어떤가요? 이 광민정 선수는 메달 이번 목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네. 5위라고 대답을 했고요. 김민석 선수는 10위권 내 진입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 두 선수 다 지난 시즌에는 부상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네. 광민정 선수는 허리 부상이 있었고요. 김민석 선수는 발등 부상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 앞두고 다시 훈련에 박차가하고 있으니까요. 응원의 박수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네, 두 선수 모두 김연아 선수만큼 성장하길 진심으로 바라고요.